두장 되나? 오예. 케이드. 근데 골드 다 잃어버림. 내 돈. 내 돈. 강화. 엘리트 좀더 모자라. 강화, 엘리트? 뭐야? 뭐 소리야? 엘리트 하나 더. 화장 짓고 몸빵 노려볼까? 똥뿜기와 광폭화 빅매치 누가 더 쓰레기인가?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다. 커밍 순. 치약 광폭화? 전장이다. 이제 압축만 쭉 할까? 엘리트 포기하고. 물음표 3개, 불, 엘리트, 불, 목숨 하면 되겠다. 아이씨, 몸박 강화 안 됐었지? 깜빡했다. 약화였지?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1층인데 뭐. 몸박 하나 넣었을까? 보스 변신로 보시면은 한 개만 쓸까? 아니, 두개 써도 될것 같은데. 쌍몸박. 서지 광폭화. 끔찍하고. 이제 힘 떡상한다. 다음 턴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못 잡잖아. 수비 카드 들고 오자. 아, 아니구나. 잡을 수 있구나. 아, 잠깐만. 화염장벽 6 데미지 계산을 안 했네. 흘려보내기. 룬십이 면체. 여기서 룬십이 면체를? 룬십이 면체 각이다. 아, 잘못 눌렀다. 유갑 터너? 에? 에? 에?
아닌 것 같죠? 거른다. 들어오나 좀 줘라. 육압책 맨날 탄. 아이야. 짱퍼컷 금속화. 보스 저건데 금속화 넣을까?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스 잡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닌데. 네, 뭐 그래도 금속화는 좋잖아요. 짱속화. 이라는 12면체 매우 귀하군요. 아이 글쟁이님 응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철파, 몸박, 연사? 연사 몸박 하면은 진짜 덱 빨리 올릴 수 있겠다. 근데 드로우가 없어. 그래도 쓸까? 아니 요정각을 보고 카드 집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뭐... 있어도 되지. 요정밥 개꿀. 차라리 3문박이 낫겠다. 연사 쓸 바에는 코스트도 덜 먹고. 그냥 두 개로 갑시다. 라가블린이요? 에헤이 말렸네. 완전 말렸네. 거의 최악의 했는데. 와 핸드 왜 이러냐. 핸드 돌았네. 잠깐만. 와 세상에 이거 덱 돌아갔어. 근데 왜 이렇게 잘 박냐. 아니 너무 잘 박는데? 에? 갑오징어 살살 구워지고 있는데? 아 핸드 미친.. 핸드 왜 이렇게 쓰레기같지? 아 진작에 이렇게 잡혔어야지. 아 근데 아우 잠깐만. 아예 포션 먹을걸. 데미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윙부츠. 에, 머금 진근. 에, 보션을 먹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진근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에, 허구한 날 저렇게 말리진 않겠죠. 아닌데 허구한 날 말리는데. 34면은 되죠. 이대기 엘리트를 뺄 수 있을까요? 뭐 안 될 건 없어 보이긴 해.
아닌데, 안 될 것 같은데. 개노삼 같은 거 만나면은 얻어맞고 죽을 것 같아. 아, 육갑 들고 오려고 했는데. 아, 육갑이 아니라. 아, 전장 들고 오려고 했는데. 아니. 이걸 피지컬이. 아, 근데 포션 먹은 것도 있고. 아니, 핸드 왜 이러는데, 나한테. 아, 그지 같아. 개 같다, 이거예요. 퍼펙트 못함. 어포? 화형? 잠옷 잡으려면 화형 넣을까? 아니야. 욕심 좀 더 부려보자. 잼도라. 잼도라도 괜찮을 것 같죠? 수비카드 3장 있고, 전투장비 있고. 아니면 룬반구 할까, 그냥? 아씨, 그냥 룬반구나 할까. 아까 잼도라 하드캐리에서 디펙트 깼어요. 아이, 쓰레기 나왔네. 언제나 판도라에 실망하면서 왜 판도라를 선택하는 것인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상점 두 개 보고 싶은데. 여기 엘리트 하나 볼까? 엘리트 보면은 고래 바로 볼 것 같은데. 윙부츠 있으니까 그냥 여기로 가다가 엘리트 앞에서 반스런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윙부츠. 내 룬십이 면체. 룬다. 룬하. 머학살 강시병. 강시병? 윙부츠 길 무시하고 갈 수 있습니다. 희귀 요물입니다. 돈? 돈? 돈돈돈? 도도도돈? 돈도도도도도도도도돈. 돈. 돈 미세. 으아, 잠깐만. 가보자. 야, 왜 이럴 때 화염 장벽이 안 나오지? 아, 그 화염 장벽 한번 시계 줘보소. 아, 젠장. 개노답기. 와, 방풀 오지네, 진짜.
진작에 이렇게 될 거를 화염장벽을 안 줘가지고. 기사회생? 근데 지금 스킬카드 지울 게 없어요. 다 공격카드 지울 거야. 잘까? 저거 지금 전투 체면 엄청나게 필요한데 상점 찾아보죠. 왜 안 줌? 왜 안 줌? 아까 기사회생 넣었으면 난관극복 넣을 수 있었겠다. 안 주는 이유 필요하기 때문. 진화나 금속화 중에 하나 챙길까? 난관과 진화 중에 난관을 먼저 챙겨야 될까? 진화를 먼저 챙겨야 될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기사생 챙겼으면 지금 난관 챙겼을 텐데. 상태 이상 넣는 애들 많으니까. 어쩜 이렇게 쓰레기만 나올까? 천둥 지울까? 분노 지울까? 강타가 제일 필요했겠다. 어퍼컷에 클로스라인 있을 것 같으면은. 광기? 나중에 드로우 찾을 건데. 기본 카드 전멸. 나중에 드로우 찾고 광기 돌릴까? 광란 돌릴 수 있겠죠. 저기 위에 상점 하나 더 걸 거라서 아귀는 좀. 딱히 없어. 어퍼컷? 클로스 라인? 병폭 진화? 진근도 강화해놓죠. 어? 도가리다. 전둥도 필요 없겠죠. 전함을 살까? 전함 삽시다. 아니면 포션 사는 게 좋으려나? 여기서 진화 쓰기 괜찮네요. 즐거운 쇼핑. 안 즐거운 전투. 진화로 들어오 볼 수 있으니까 어지러움 들어가는 게 별로 걱정이 안 돼. 근데 좀 작작 넣지 그랬어. 아, 분노 쓸 걸 그랬나? 갑자기 광란 덱 됐네. 이거 보스전에서 진근 돌리고
광란해도 될 것 같은데. 난타. 잠이나 잘까? 여기서 윙보츠를 빼고 여기로 갈지 아니면은 일반 몹을 잡을지 약간 고민이 되네요. 일단 돌면서 저거 전투 체면 찾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전투 체면 없으면 불조약이나 저거 뭐야 기사회생, 아니 기사회생 난관 극복. 재물. 일반 몹 조금 더 잡을까? 허미 저거 힘 버프만 거는 거 봐. 조금만 더 하면은 덱이 올라올 것 같은데. 뭔 수비 카드 한번 쭉 나왔다가 공격 카드 한번 쭉 나오고. 어! 일반 몹을 잡는 게 맞았어. 갑분전. 고구마 버섯 듀오 너무 세다 진짜. 영코스트가 현장병. 정말 극혐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맛있는 고구마. 버섯 힘 오는 거다. 불주약을 넣는 게 맞나? 길면 스네코? 바리케이드를 뽑는 실력이 필요하다. 실력! 실력이 부족했다. 타락하면 정말 끝도 없이 답이 없을 것 같네요.
무수한 광폭화의 요청이. 팔로 감사합니다. 아니 불조약 타이밍이 왜 이렇게 꾸지냐. 이번 턴에 저걸 잡을까? 분노를 써서. 차라리 이게 낫겠다. 분노는 나중에 불조약으로 태우고. 넌 나의 것이다. 극혐 패턴. 어우 큰일 났다. 핸드 진짜 제발 나 죽는다. 내가 죽는다고요. 이거 죽은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세다. 이거는 안 된다. 못 버틴다. 이거 몸박 두 장 아니었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저거 아 진짜 불조약 왜 이렇게 타이밍 안 좋지? 불조약이랑 태워야 될 카드가 같이 잡히는 경우가 없네. 으아, 드디어 넌 나의 것이다 끝났다. 진짜 끔찍하다. 너무 끔찍해서 할 말이 없다. 이러면 잡을 수 있겠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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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후, 후. 발굴이다. 발굴과 함께 발굴 전투의 함성. 이거 말고는 없지. 아니
몽둥이질 철임. 잘못 들었어요. 발굴 관기? 이거 지금 병폭이거든요. 이거는 고통의 표식을 점지해 준 거야. 에, 바로 상점 가서는 지우고 불 보고, 그 다음 일은 윙 붙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말로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다시 뽑아서 진화 또 봄. 개꿀팁. 원래 어지러움 저거 진화 드로우도 전투 체면에 막혔었나? 원래 그랬나? 전함? 전함은 두장 넣어도 부담 없는 카드긴 한데 달팽이만 아니면은 전함 괜찮지? 물론 당연히 달팽이가 나오겠지만 고통? 이게 받을 만한 게 부적이잖아. 불조약 두 장이나 필요하진 않은데. 아니면 불조약 두 장에 감시병 넣을까? 이조약 감시병? 아, 노네이머님 반갑습니다. 불조약 감시병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분노는 저거 불조약 탄으로 쓰려고 합니다. 아, 광기하자. 잠이나 자고. 엘리트 잡을 욕심은 없다. 분노는 불조약을 돌릴 수 있어요. 엘리트 충분히 잡을 만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산불조약? 세 장이나 필요할까? 세장 넣을까? 세장 넣으면은 광기로 분노 불려서 무한루프 돌릴 수 있겠다.
불조약으로 불조약 태움. 선택. 기사 회생이 나왔네. 광란 빌드업이었습니다. 수고림. 닥치기 이제 필요 없음. 아, 수비가 하나도 없어. 네, 동수님 걸로 감사합니다. 이런. 드로우 카드가 드로우를 못 봐주네. 애매하네. 포더리퍼님 걸로 감사합니다. 뭐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광란덱으로 넘어가는 건가? 방어력이 없어서 몸박을 못해. 쓸데없이 돌긴 하는데, 쓸데없이 도네요. 이 덱을 왜 돌리는 거지? 에, 돌아서 무슨 이득을 볼 수 있지? 예, 몸박보다 광란 돌리는 게 더 나은데. 예, 광란 덱으로 전향해야겠다. 몸박 치우자. 답은 광란 덱이다. 아예 분노 다 태워서 그게 없다. 아예 기승전 광란덱이야? 아, 광란덱으로 가자. 사실 광란덱 짜려고 했음. 아무튼 그럼.
이렇게 또 룬십이면체 봅시다. 광란 광기대기입니다. 아님 말고. 진화 드루가 되고 나서 드루 불가가 걸리죠. 아니, 이 덱을 어떻게 굴려야 되지? 감이 안 오네. 아니, 물론 잡긴 잡고 있는데. 엘리트 안 갈래. 배틀독 아마 갈것 같긴 한데요. 예, 윙부츠 좋습니다. 희귀우물 풀이라서. 아씨, 이걸 맞네. 엘리트 피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세냐? 뭐야, 이번에는 또 막히네. 그냥 광란이나 열심히 돌립시다. 3층 일반 몹들 왜 이렇게 세냐? 아니, 광란 돌리는 게 아니라 광기 돌려서 그냥 이렇게 고코스트 수비카드 싸게 쓰면서 괜히 쓸데없이 덱안 돌리는 게더셀것 같네요. 아씨. 이덱 전체 공격하는 거 없는데. 엘리트 안 가니까 엘리트보다 더센 일반 몹 만나는데? 이게 어딜 봐서 일반 몹이요. 이거 덱 굳이 돌릴 필요 없이 그냥 고코스트 카드에다가 광기만 잘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억지로 돌린다고 이게 덱이 그렇게 세지지도 않네. 민니님 반갑습니다. 난관 극복 하나 있으면은 잘 써먹을 것 같은데.
피포션 먹고 룬시비면서 봅시다. 서터는 어떻게든 버텼다. 근데 이제 코스트 늘릴 게 없어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광기가 다 들어갔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저거 왼쪽에다가 저거 좀 뺐어야 했네. 클로스 라인은 왼쪽에 넣었어야 했구만. 도누데카는 잡아도 모기는 잡을 수가 없네. 저거 새 나오면은 진짜 쉽게 깰 것 같은데 과연 뜻대로 될까? 오예. 이래놓고 못 깨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이래놓고 못 깨는 거임. 아유 팔로 감사합니다. 전함으로 전함 올려놓을까? 담당일진 어디 가냐? 아 근데 뭐 핑핑이어도 못 잡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와 불조약 진짜 늦게 나온다. 에이 게임이 이 모양입니까? 아이 미친 진짜. 그지 같은 게임. 아, 뭐 깼으면 된 거지. 아직 깨진 않았지만. 준지 성님 반갑습니다. 아, 이곳이 처음 탑이다. 온갖 어메이징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
불조약 같은 게 0코스트가 됐어야 해서 뭐 이제 와서 말해봤자 분노를 그냥 더 늦게 태울 것 같다. 분노를 너무 쉽게 포기했네. 분노가 없으니까 불조약도 못 돌리겠고. 네, 굳이 불조약 돌릴 필요가 없긴 한데. 거기다가 징끈도 못 쓰잖아. 다 했지 뭐. 흔히 세상에 This is 천타. 태울 거 없으니까 까마귀가 태울 것이네. 광기 대기였습니다. 올랑 1790점. 그냥 등반만 했습니다. 광광백 광광광 광광발광 발광백.